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 김창일 부원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뉴욕 롱 아일랜드의 웨스트 이슬립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하이스쿨에 방문했는데요. 세인트 존스 하이스쿨은 뉴욕 맨하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JFK 국제공항에서는 차로 약한 4, 5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교는 전체 1,200명이 재학하고 있는 굉장히 큰 사립 캐톨릭 학교이고요. 국제 학생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약한4% 정도로 한 50여 명 정도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사실 굉장히 우수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스포츠 활동, 그리고 가장 또 메리트 있는 부분이 사실 가장 그 경제적인 비용으로 뉴욕에서 특별히 이게 4만 불대거든요. 4만 불대로 이렇게 홈스테이 생활을 가능한 사립학교입니다. 자, 오늘 그 투어를 해주실 에밀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는 사실 아까 카톨릭 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카톨릭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 수업은 사실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게시판에 또 장식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종교 수업뿐만 아니라 채플 관련된 거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분은 이제 함께 투어해 주실 앤드류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인트 존스 이 십자가는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전시했다고 하네요. 자, 먼저 보실 곳은 어드미션 오피스하고 이제 대학 진학 상담실이 저 건너편에 이제 보이시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제 입학뿐만 아니라 입학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아카데믹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 되는데, 사실 국제 학생들은 4층에 별도의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상담이 가능합니다. 뭐 학교는 전형적인 뉴욕 동부의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실들, 그 다음에 복도, 그 다음에 이제 사물함 이렇게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문하실 곳은 학교의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이 피트니스 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남학생들이 좀 많이 이용할 것 같긴 한데, 규모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피트니스 센터는 이 1층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하에도 별도로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이곳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는 뭐 특별히 하는 학생들이 없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방과 후나 쉬는 시간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교실을 보시겠는데요. 이 교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인데, 물론 뭐이 학교가 이제 좀큰 학교다 보니까 한 반에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신 시설의 이제 모니터나 뭐 칠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곳에서 전형적인 수업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학교 식당입니다. 자, 학교 식당의 이름은 쿠가 카페인데, 이제 쿠가라는 것이 이제 이 학교 그 세인트 존스의 이제 그 마스코트죠. 마스코트 이름을 따서 쿠가 카페라고 했고, 학교 식당을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시설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전체 재학생이 한 1,2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점심시간에는 모두 이곳에서 이제 본인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운동을 하네요, 저기. 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수 있네요. 학교 식당을 나와서 맞은편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실내 체육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체육관은 보시면은 굉장히 시설이 좋죠. 이곳에서 뭐 농구나 배구,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 수업을 사실 이곳에서 진행하는데요. 양그 벽면에는 스탠드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경기가 없는 날에는 이곳에서 이제 체육 수업을 할수 있고, 경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의자를 접어서 이렇게 농구나 배구 경기를 이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실외 이제 경기장으로 가게 될 것인데요. 중간에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큰 배가 있죠. 이 배는 이 보트는 그 조정 경기를 할수 있는데요. 이 학교는 남녀 모두 조정,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루 로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를 이제
선택적으로 뭐 선택한 학생들은 이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제 학생들도 아마 이제 트라이아웃을 하고 나서 이것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인트존스의 실외 경기장은 천연 그 잔디 구장으로 굉장히 사실 시설이 훌륭합니다. 미식 축구 그러니까 풋볼뿐만 아니라 일반 축구인 우리 사커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 여자 축구가 굉장히 사실 유명하잖아요. 물론 뭐 남자 축구도 유명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뭐 여학생이나 남학생들이 이제 축구 경기를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장 주변으로 이제 트랙이 있어서 육상 경기도 이곳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인트존스의 스포츠 팀은 전체 34개로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수준 높은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미식 축구장 옆에 보시면은 실외 이제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실외 테니스 코트는 전체 6개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전혀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시설도 좋고 코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이곳에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음악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음악 교실은 뮤직 윙이라는 고 불리는 건물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세인트존스 고등학교는 음악, 그다음에 예술 방면에서 사실 매우 우수한 학교입니다. 자, 음악 교실은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저쪽 방에는 이제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학생들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사진을 게재하고 있네요. 자, 뮤직 디파트먼트에는 이제 이론 수업할 수 있는 교실도 있고 책상이나 뭐 이제 이렇게 잘 일반적인 교실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할 수 있는 넓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합창이나 재즈나 이제 오케스트라 연습을 이곳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네요. 자, 프랙틱스 룸에서는 피아노가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연습하기에 좀 그럴 때 이곳에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방과 후에 남아서 피아노 연습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어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에서는 학원을 가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남아서 이곳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학교의 역사, 그러니까 연혁을 볼 수 있는 이제 벽면인데요. 자, 이곳은 보시면은 이 학교는 196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뭐 학교 사진들 어떻게 이제 설립되었는지 이런 것 쭉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제 락커도 이렇게 복원되어 있고요. 최초의 교복, 최초의 교복도 있고 학생증도 옆에 보이네요. 세인트존스의 이제 마크 이런 것도 있고 또 풋볼 뭐 유니폼 바스티 풋볼 유니폼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교재들 핸드북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 2층으로 이제 올라가서 세인트존스 고등학교의 자랑인 라디오 방송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디오 방송실은 학교 방송으로 송출되는 이제 라디오 스테이션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에는 그 유튜브로 전 세계에 이제 방송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좀 그 유튜브 채널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없고 예전에 이제 한때 유튜브 채널에 이제 송출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 쪽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은 이 클럽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이시는 곳은 TV 스튜디오인데요. 세인트존스의 이제 TV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보시면은 카메라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데스크도 실제 뉴스가 진행되는 그런 데스크처럼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방송을 이곳에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이곳에서 방송부로서의 활동들을 하게 되고 또 녹색 스크린 크로마키죠. 이곳에서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시설들 한번 볼게요. 네, 카메라 한쪽은 이 방향으로 있고 또 다른 카메라와 프롬프터죠. 저 프롬프터도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이제 뭐 방송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클럽 활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방문할 것은 대극장인데요. 대극장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식당과 실내 체육관, 짐내지움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토리움 대극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전체 앉을 수 있는 좌석 수가 1300석이나 되는 완전 초대형 이제 극장이고요. 자, 이곳에서는 연극 공연이나 오케스트라, 밴드, 앙상블, 합창 등의 공연이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학교 전체 개학식이나 종강식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또 진행할 수 있겠죠. 좌석이 거의 뭐 극장식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것은 도서관입니다. 자, 이 도서관 같은 경우 이제 물론 학교 초창기부터 설립되어 있지만 2016년도에 리노베이션 하면서 굉장히 시설이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리노베이션 되었습니다. 책상이나 테이블 또는 소파가 굉장히 새것처럼 보이죠. 예, 최근에 이제 갖춰져 있고요. 이곳의 도서관 안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책들도 굉장히 사실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책 뒤쪽 편에 보시면은 컴퓨터실이 이제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 관련된 수업은 이곳 도서관 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미국 학교들이 대부분 컴퓨터 쪽으로는 굉장히 사실 투자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인트 존스도 이제 컴퓨터 시설은 굉장히 좋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하이스쿨에 방문하였는데요. 이 학교는 뉴욕에서 우수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홈스테이에서 지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뉴욕주에서 국제학생이 비교적 적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찾는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혜연 여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